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컴퓨터 모바일 회원님들 동시 방송하죠. 자, 아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주가가 그렇게 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오늘도 주가가 밑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도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걸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 가능한 구간이 있고 예측이 아니라 대응으로 보러 구간이 있는데 여기는 양쪽이 예측이 가능한 구간이었어요. 예, 양쪽 둘은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꿀팁을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우리가 싸움의 기술 이렇게 많이 얻어 터지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얻어 터질까. 마찬가지 주식시장도 내가 매매하다 보면은 막 헷갈릴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얻어 터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게임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측이 가능한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좀 바꿔볼게요. 제가 점심시간 한번 보여드렸는데 또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이것만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예를 놓으면 잘 몰라요. 여기다가 선물 차트를 딱 띄워놓으면 아주 한눈에 들어와요. 자, 선물 차트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자, 볼게요. 딱 어디서 두들기냐면 60선에서 두들기죠. 일단 여기서 하나 찍고 넘어갈게요. 보통 우리가 선물지수가 움직임이요. 올라갈 땐 좀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땐 좀 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방금 보셨던 종합주가보다 좀 더 올라있잖아. 그럼 여기서 두들겼잖아요. 요 두들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일단 먼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얘기들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첫 번째는 미국 증시의 조정이 있었어요. 볼게요.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있었죠. 다우는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뭐 20선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 의미가 없고요. 특히 나삭이 조정을 장대모로 받았고요. 요거 쌍봉이잖아요. 그죠? S&P를 보면 요거 쌍봉이거든요. 오일선 쌍봉이에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정을 받았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다가오는 금통위, 금리 인상. 과연 저는 참 궁금해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1%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요건 약간 갸우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요건으로 보면은 미국이 조정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조정받았는데 우리가 이걸 크로스체크라고 해요. 근데 주가의 위치가 어떠냐라는 겁니다. 주가 위치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벌써 센스 있는 분들은 딱 느끼는 데가 있을 겁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였었죠. 여기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주기 전에 여러분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장은 중국보다도 더 어렵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9월달이거든요. 여기 중국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보통 보면 9월달 여기 9월달 여기 보세요. 여기 9월달 여기 내려갔을 때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중국보다도 나쁘다고 했을까라는 거거든요. 이때 아주 간단한 꿀팁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요. 얘가 이미 골들 치고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건 내려오더라도 다시 직전 저점이고 어디고 얘가 튕겨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 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위험하냐면은 주가 위치가 만약에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옆으로 구간했는데 얘가 이렇게 완만하게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악재를 받아버리면 여기서는 충격이 커요. 제가 가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죠. 똑같은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누구는 그게 왔는지 모르는 안 왔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데 누구는 감기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가 위치를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주가가 만약 여기서 악재를 맞는다 하더라도 이거 내려가더라도 중방이에요. 그러니까 골다 한번 대다 한번 중방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악재를 맞아버리면 이게 역연재가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첫 번째 꿀팁, 여러분들이 소위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꿀팁은 어떤 악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악재가 왔을 때 지금 이 시장에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 주가의 위치를 분석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주가 위치를. 그럼 얘는 내려가봤자 보세요. 여기 지금 22 골드였잖아요. 정배열. 그럼 이게 내려와봤자 그냥 중망이 때문에 내려와도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여러분께 이미 증명해드렸던 구간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야 지금 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우지수 잠깐 볼게요. 다우지수 보시면요. 왜냐면 여러분 중에서 이미 찐팬분들이 계시고 또 이미 앞에 여러분들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느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내려왔을 때요. 자, 그대로 볼게요. 여기 1번 구간에 내려왔을 때 주가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어떻게, 아, 마침 지금 상하방님이 또 마침 옆에 계시네요. 이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신이시여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냐면 여기서 그냥 빠지지 않고 주가가 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그러면 이걸 딱 보면 그게 이게 뭐냐면 보세요. 얘가 악재를 맞아서 내려오더라도 얘는 데드죠. 다시 말해서 얘가 역엔자가 아니죠. 이 역엔자가 하락 파동이거든요. 달러 말로 하면 하락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IMP예요. 아, 오늘이 화요일 맞죠. 오늘 밤 12시에 방송하네요. 요거의 IMP에 대해서 12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나중에 내일 오전에 이게 아마 유튜브 올라갈 겁니다. 그럼 유튜브 올라갈 때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여도요. 악재를 여기 1번에서 여기서 맞느냐 아니 여기서만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구별돼요? 글렌님, 아, 보타보거님, 귀한등님. 그러니까 주가 위치가 이게 내려가더라도 중방에서 맞는 위치냐 그럼 여기서 내려와도 올라가요. 오히려 베팅의 찬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맞아버리면 주가가 많이 빠져버려요. 보이시죠? 그죠? 그럼 여기 또 볼게요. 여기요. 여기 주가 내려왔을 때 여기는 한 척의 배가 왔지만 여기는 세 척의 배가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M파동.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내려왔을 때 20선은 여겐자지만 이번에 녹색선을 보세요. 녹색선은 여겐자가 아니죠. 그냥 원터치죠. 얘가 여겐자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악재가 여기서 터졌으면 문제가 있겠죠. 요 지면서 악재가 터졌으면 얘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원터치니까 얘는 일단 뜨고 보는 거거든요. 요게 바로 초보와 고수를 가루는 하나의 기준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지금의 장으로 가볼게요. 아는 사람은 이걸 가져가서 내 평생에 재테크 동반자로 삼는 거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시료를 누르는 거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강요사항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서 가져갈 사항이니까요. 자, 갈게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여기 내려오더라도 얘가 내려오더라도 이때 제가 방송할 때 뭐랬냐면 여러분들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국고초에서. 느낌 뭐죠? 이유를 알겠죠? 왜냐면 이걸 원터치라고 그래요. 여겐자가 아니고 얘가 이렇게 있다가 처음으로 대들 주는 구간을 원터치라고 그래요. 원터치에서 악재가 맞을 때는요.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든 반드시 뜨게끔 돼 있어요. 이제 내 거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들어줬다가 내려왔다가 여기 있을 때 위치를 보면 얘는 요번에 여기서 만약에 악재를 맞아버리면 이 20선이 역엔자로 내리는 그 구간이죠. 괜찮아요? 아, 이거 정말 주가 원리의 최고봉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재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는 중국보다 나쁘다고 한 겁니다. 왜? 역엔자니까. 어우, 정말 폭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자, 최근 걸 볼게요. 최근 거요. 주가가 최근에 여기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뭐라 했나요? 괜찮다고 그랬죠. 또 여기 내려와도 괜찮다고 그랬죠. 왜 괜찮다고? 똑같아요. 아까 한 척의 배와 한 배랑 마찬가지로 20은 여겐자의 구간에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얘가 안 좋았지만 이제 여겐자가 나왔단 말이지 이미. 근데 이제 이번에 60으로 가보세요. 60으로 가버리면 얘는 이게 여겐자 구간이 아니죠. 얘는 다시 말해서 아까 M파동이 와야 되는 구간에서 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됐습니까? 다만 얘가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가려면 이게 좁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가의 위치를 여기 위치를 보시면 보세요. 얘를 선물 차트로 살짝 방금처럼 옮겨서 보시면 여기 왜 두드맞았냐면 이 기울기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는 것은 빠져나가는 이게 3개월 평균이거든요. 60일선이니까 요걸 눌러볼게요. 저는 이렇게 다 알고리즘식으로 다 돼 있어요. 마구잡이를 그냥 기분 따라 하지 않아요. 찍지 않아요. 한마디로 찍는 게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토대와 백데이터 이걸 가지고 얘가 어떻게 움직인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뉴스타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얘는 당분간 내려가면 좋은데, 내려가면 얘가 떠야 되니까 좋은데, 이게 왜냐면 하방이 아니니까 좋은데, 이게 올라가면 얘가 육공증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이 빠지는 주가가 이렇게 높아지는 주가니까 얘가 초폭등을 보이면 달라지지만, 뭐 내려도 만약에 얘가 6.5에 폭등을 주면 달라지지만, 그게 아니고 정상적일 때는 이 빠져나온 주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얘가 여기서 두드만들었어. 그래서 오늘 두드만든 건 이상한 조정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수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할 때는 얘가 좀 더 조정을 받아도 아직 얘는 들었다가 빠지는 구간이 아니죠. 얘가 이게 들었다가 빠지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얘가 그냥 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미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뜨려고 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얼마나 알아듣는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얼마나 알아듣게 하는지는 저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렬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원이어서, 그럼 회원 아니신 분들도 이거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투게더 같이 갑시다. 그럼 여기 가볼게요. 2008년도 리먼 사태일 때 찾아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똑같죠. 여기도 보시면 얘가 내려왔다가 똑같이 아까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10년 전 2008년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났나 보십시오. 얘가 내려왔을 때, 여기 내려올 때는 그냥 안 빠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한 척에 배웠겠네요. 근데 올라갔을 때 여기서 악재를 맞아버리면 피곤한 거죠. 왜? 여기에 짜니까 똑같이 빠졌네요. 근데 왔다 갔다 하죠. 내려와도 얘가 여기엔 짜가 아니잖아요. 얘가 아직 여기엔 짜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 내려가도 밑에선 자꾸만 방어력이 있어요. 주가에. 괜찮아요? 근데 자, 들어줬어요. 그죠? 들어줬죠? 이제 여기서 악재를 맞아보면 어떻게 되면 얘는 요번에 여겐자로 내려오는 구간이죠. 여긴 위험하는 구간이에요. 구별이 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M파동 6공수에 돌아가는 파동인데 이게 실패가 돼서 얘가 여긴자면 얘가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구간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볼게요. 지금 그건 미국 아닙니까? 또 그러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2018년대 장 죽을 때 한번 볼게요. 자, 보시죠. 얘를 보면 6공선이 내려올 때 얘는 여객자 구간은 아니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두들겨도 거기였잖아요. 근데 어디 위험하냐면 이제 들어줬어요. 들어줬죠?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죠? 얘가 여기서 두들맞을 때는 위험하죠. 어때요? 이건 위험하잖아요. 폭락을 주죠? 대신 요걸 주잖아요. 자, 그럼 이번엔 여러분께 익히 설명했던 비트코인과 삼성전자 가지고 가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정말 이건 정말 과학이고 예술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오히려 야, 참 저걸 찾아내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렇게 인증해 주시고요. 그냥 맨날 뉴스만 쫓아다니는 분들은 에이 저게 뭐야 그럴 겁니다. 그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선택사항인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얘가 올라간다고 주변에서 맞힌 사람 있나요? 없을걸요? 무조건 고가 아니니까. 예? 볼게요. 비트코인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보십시오. 보세요. 얘도 똑같이 얘가 하락 파동이 아닐 때 원터치였을 때는 괜찮았죠? 근데 올라갔다가 여기서 빠질 때는 위험한 구간이었죠. 왜냐면 하락 파동이죠. 여기는 하락 파동 구간이거든. 여기 위험한 구간이었죠. 똑같잖아요. 아, 투터치구나. 근데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 왜 괜찮다고 그랬을까요? 이 시도는 투터치였지만 6공선은 완타치였죠. 얘가 내려온 이 구간이 대들주고 올라가는 이 구간이 반드시 올라간다고 그랬죠. 올라간 거예요. M파동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갖고 설명할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얘가 주도 역할은 안 하더라도 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생각을 가져라.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두 가지 생각을 가져라. 아, 삼성전자는 이 앞에 올라갈 때도 얘를 좀 줄여주고 얘를 차라리 스파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OXX 이걸로 바깥으로. 걔네들은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시죠? 미국 시장에서. 얘가 내려간 이 구간에도.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이제 때릴 때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이미 7만원 특히 이 근처에선 때릴 때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5파동 구간이었어요. 내려갈 때 22, 20선을 보시면 얘가 1, 2, 3, 4, 5 이제 빠진 만큼 빠진 거예요. 얘가 이건 던지면 안 돼. 만약에 때리고 싶으면 60에서부터 240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려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들어온 겁니다. 왜? 여기서 똑같아요. 얘는 여기 위험한 구간이었죠. 두대 맞았으니까. 여기도 얘가 얘가니까 여기도 위험한 구간이었죠. 근데 오파에서 뜨고 있어요. 그죠? 대신 얘가 M파동 온다 그럴 때 도대체 왜 M파동이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하셨답니다. 결국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냥 쭉 빠지면 그냥 안 빠진다니까요. 이 들어줬다 빠진다니까요. 그럼 먼저 들어줬다 빠지는 종목군도 옆에다가 제가 뿌려볼게요. 자, 보세요. LG화학. 자, 얘가 LG화학이에요. 어때요? 얘는 여기 들어줬다가 빠지고 있죠. 좀 더 여러분들이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옆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다가 조금 M파동의 이 이동평수 좀 더 강화시켜 보겠습니다. 얘는 한 두께 5, 얘도 두께 5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이걸 빨리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계셔요. 하지만 뭔가 이런 거,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똑같이 대들 줬죠. 이걸 대한민국에서 이걸 설명하는 사람은 제가 얘기할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이 파동론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없을걸요? 야, 그럼 네가 제일 잘났단 얘기냐? 당신이 제일 똑똑하단 얘기냐? 제가 몇 번 얘기하죠. 마이클 조던은 농구 선수지 축구 선수나 골프 선수가 아니라고요. 각자의 전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맨날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홀짝 박사는 뭐 PR, PBR 이런 기본적 분석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참 실력있고 잘하는 전문가고, 지금은 이제 안 하시지만 최승우 대표는 제 아빠를 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24시간 조졌을 때 각자 하는 영역이 달라요. 누구는 애널의 영역이고요. 누구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고, 누구는 전략가의 영역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전략가의 영역이에요. 제가 모든 걸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하는 전공이 있고요. 다른 사람, 다른 전문가가 잘하는 전공이 있어요. 근데 각가다 TV를 보면요. 종목 전문가다가 시장을 물어보는 넌센스를 각가다 제가 봐요.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은 종목 전문이지 시장 전문은 아닌데 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저한테 배우시면 돼요. 다른 건 다른 분한테 배우세요. 만약에 뭐 기본적 분석에서 못하는 건 홀짝 박사의 코너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저한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러면 자, LG학 볼게요. LG학은 어떻게 됐나요? 절반의 실패죠. 왜냐면 얘는 여기서 떤 이유는 똑같이 됐죠. 얘가 왜 떴는지. 그렇죠? 떴죠. 근데 올라가다가 M파동 어디가 저항이냐면 여기 240 여기가 저항이라고 그랬죠. 얘는 여기서 두드맞았어요. 이때 조심할 것은 M파동이면 여기 60이 여견자가 들어올 때가 6이 이게 여견자가 들어올 때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데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60 여견자가 들어올 때는요. 성공량에서 20이 꺾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20을 꺾어질 때는 우리가 진돗개 올려서 올선 쌍봉 조심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쌍봉을 주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올라가잖아요. 앞에 고점 돌파했잖아요. 얘 내려갈 땐 저점 매수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많이 올라가다가 5호선에 쌍봉을 주면 그때는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그것은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얘는 실패한 파동이죠.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가겠습니다.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 제가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TV에서 셀트리온 뭐냐면 얘는 L파동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L파동 뭐냐면 이 M파동을 여기서 실패하고 LG화학처럼 여기서 실패를 하고 여기를 깬 걸 L파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TV에서 얼마 전에 설명할 때 얘는 L파동입니다 그랬는데 그날 제가 공개 강의할 때 했어요. 이날 이렇게 장기 올라갈 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나도 유튜브를 뭐 하다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야, 저 사람 셀트리온이 무슨 뭐 좋지 않다고 했는데 주가 올라가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때 시즈코님이나 상하방님은 저쪽 유튜브에서 이런 데서 봉사활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멘트를 날렸냐면은 셀트리온이 L파동이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내려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런 실력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셀트리온 아마 2주 전에 있는 거기도 있어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얘들이 여기 M파동을 실패하고 여기 내려간 L파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당분간 다시 상승 기조 올라가려면 힘듭니다. 얘는 L파동이기 때문에. 다만 얘들은 이게 월양이기 때문에 얘는 내려가면 올라가는 어떤 기술적인 반등은 시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퍼펙트한 사람은 이게 월양이고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반등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라고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 다시 빠지는 걸 보고 역시 김수장 얘기했던 대로 얘는 테크니컬 리바운딩, 자율적인 반응이었지 이게 본격 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대로 느꼈으면 이 사람 자, 100점짜리를 맞아. 아마 그 사람도 어쩌면 지금 이 마당에서는 아마 좋아요 누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김선희님이 이거구나. 에? 어때요? 응? 여러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알아야 면장을 해먹죠. 뭘 알아야 뭘 줘도 이게 진주목구로 줬는지 아는데 이게 아니면 대주목의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 내가 알고 매매해야 돼요. 이거 올라가니까 여기서 딱 60에서 두 줄 맞았잖아요. 어? 그 사람 여기서 샀나?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어. 안 좋다고 그랬으니까. 어, 이거 올라가네? 좋으네? 그럼 샀겠죠. 그럼 그대로 또 물 먹고 있는 거죠. 어?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알고 매매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SK하이닉스 갈게요. 최소한 이쪽 분야를 3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아무런 무슨 대가 없이 여러분께 그냥 이렇게 뿌려드리면 자기가 잘 활용하면 돼요. 자기가 거기에 대한 기초지식도 쓰면서 뭐 올라가네 내려가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희 회원님들이 웃어요. 저희 회원들은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 김국희님, 치스코님이라고 해요. 이분은 모증권사에서 왕중하 우승자예요. 사방님 미국도 잘하시고 파생도 잘하시고 또 저 음악처럼님, 김용호님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전원주택님, 그 다음에 정체가 대책님, 아 스타플레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강성희님, 그분이 기쁨별님이시거든요. 이분들을 보면 웃어요. 야 소장님이 저거 우린 저거 돈 내고 오프라인에서 막 더울 때 무더울 때 그 다음에 추울 때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와서 배운 거를 소장님 저걸 무료로 푸네. 그럼 이게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저희 회원님들이 댓글까지 달아주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대가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거 나만이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걸 뿌려주면 전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면서 근데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거기 그죠? 여러분들 아마 저 사방님도 보셨을 거야. 거기 어떤 분이 아이고 여기 그 선배님들이 댓글을 써줘서 공부할 때 참 도움입니다. 어떠세요? 그런 글을 볼 때 그런 글을 볼 때 저기 뭡니까? 보람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보람 느끼지 않으세요? 고맙다고 할 때? 저는 우리 회원님들이 고맙다고 할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과는 상관없이 미국 시장 올라가면서 저희 회원들은 미국을 참 많이 갖고 있거든요. 편안하게 매매하거든요. 수장 고맙습니다 하면 정말 뭐랄까 무한 어떤 그 보람을 느낍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SK하이닉스. 자 그럼 얘는요. 얘는 삼성전자보다 더 먼저 무슨 파동이 줬냐면 N파동을 준 거죠. 자 볼게요. 전 다른 대가 없어요. 그냥 보고 여러분들이 자기 걸 만드세요. 꼭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특히 1000만 원 아래는 회원가입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계속 들으시고 공부하십시오. 자 그럼 얘를 볼게요. N파동 줬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잠깐만 여기서 240에서 두드려 맞죠. 근데 얘가 진짜 두드려 맞을 때는 얘는 두드려 맞아도 이렇게는 안 꺾여요. 다만 얘가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 요 20이 꺾어지면 조심해야 되는데 요 20이 꺾어지려면 여기 5일선이 어떻게 되냐면 쌍봉을 줄 땐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이건 예측하면 안 돼요. 소장님 얘가 쌍봉을 줄까요? 아니면 얘가 여기서 꺾일까요? 몰라요. 이건 대응의 영역이에요. 자 저한테 소장님 얘는 뜰까요? 얘 떠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왜? 이게 이렇게 대디에서 그냥 빠지 않기 때문에 떠요라는 걸 맞출 수가 있거든요. 얘는 여기서 꺾어질까요? 아닐까요? 왜냐면 얘가 대줄 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원상 복귀가 되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소장님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십니까? 왜냐면 저희 회원님들 교육이 같이 포함돼서 그래요. 이거 저희 회원님들 듣고 계시거든요. 특히 모바일 회원님들은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컴퓨터 회원님들은 이게 공부가 돼요. 그렇다고 전부 다 컴퓨터 회원 들이세울 수 없잖아요. 왜냐면 컴퓨터 회원이 좀 가격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좀 고가거든요. 자 볼게요. 얘가 이렇게 대들 주잖아요. 자 결론 들어볼게요. 배워서 자기 걸 만드십시오. 24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60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대들 주면요. 얘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냐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원상 복구. 첫 번째는 원래대로 복구되는 거예요. 원상 복구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대두 준 다음에 골드 주는 타입이에요. 여기처럼 대두 준 다음에 다시 골드 주면 얘는 원상 복구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도예요. 가파르게 튕겨 올라가줘야 돼요. 됐죠? 됐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잠깐 얘가 보시면 60이 이렇게 있을 때 20이 내려갔는데 가파르게 내려갔는데 얘는 가파르게 올라간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웠죠. 그죠? 그럼 얘 밑으로 내가겠다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도가. 요게. 얘는 이게 하방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타입 뭐냐면 하방형 타입이에요.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얘는 원상 복구형이에요. 얘도 여기는 하방인데 요 60은 원상 복구죠. 데드다며 골드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방형 가볼게요. 하방형 아까 조금 아까 보여드렸죠? 2008년도 주가. 보세요. 어때요? 얘는 하방형이죠. 얘가 이게 내려왔을 때, 얘가 내려왔을 때 얘가 원래 들어가면 얘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골드를 주면서 올라가는 것이 원상 복구형이고요. 여기처럼 내려가면 이건 하방형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얘가 이제 올라갈 때 20을 깨면 1차 조심, 60을 깨면 2차 조심해요. 자, 저희 컴퓨터님들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이제 우리 시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쭉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시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줌으로 갈게요. 자, 갑니다. 여길 보면 자, 일단 얘는 훌륭하게 얘가 올라가죠. 각도가 괜찮죠. 내려갈 때도 급락을 줬는데 올라갈 때 급락을 주죠. 그럼 얘는 소위 SK하이닉스 어떻게 할까 할 때는 얘는 첫 번째 내려가면 얘는 다시 올라가니까 얘는 밑으로 가면 매수가 있습니다. 되죠? 근데 만약에 5선이 쌍봉을 주거나 2선 꺾어주면 그때 조심하면 됩니다. 됐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아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건 실패한 파동이고요. 얘는 올라가다 실패했죠? 올라가다 실패했죠? 이거 어찌 알겠어요? 몰라요. 답을 오른손 쌍봉 조심해야 되죠. 단 얘는 아까 절반에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 여길 안 깼죠. 즉 얘는 아직 L파동이 아니죠. 여길 깨면 L파동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셀트리온 이런 것처럼 얘 저점을 깨면 얘는 L파동 구간으로 들어가요. 얘는 L파동 구간에 있어요. 다만 요번 달에 얘가 월량이니까 또 내려가면 또 저점에 들어가겠지만 주도주는 아니라는 거죠. 됐죠? 자, 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일단 먼저 시장부터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때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때 일단 코스피는 아직은 22 저항이에요. 얘가. 근데 얘는 내려가면 저점에 죽었습니다. 왜? 얘는 오파도 아직까지 얘가 여객자를 들었다가 빠지면 위험한데 아직 여객자가 아니니까 내려가면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쪽은 이쪽은 제가 방금 선물 차트를 보여드렸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가 올라갈 때 선물 차트를 보여드렸죠. 빠져나간 주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게을르면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여기까지는 좀 부담스러워요. 얘가 이게 올라가도 자꾸 얘가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가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 자, 여기는요. 여기는 뭘 보면 얘가 저 위에서 둘 맞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얘는 레버리지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33740 보세요. 얘를 보시면 딱 직전 고점에서 둘 맞은 거죠. 이거 중방 직고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얘가 대들 주면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대들 주면 여기처럼 여겐자로 여기처럼 대들 주면 여기처럼 여기에서 내려가는 타입이든지 아니면 대두주면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은 중방금의 원치인데 원치가 더 좋으니까 반드시 직전 고점에서 두두 맞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 두두 맞고 있잖아요. 중방일 때 20 대두 골드 다른 걸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대두 골드 저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대두 골드의 개념이 저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중방의 타입이죠. 이렇게 놓고 얘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럼 가까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해요. 어? 이거 고점 돌파 아닌가요? 고점 돌파 이건 오버슈팅이에요. 얘가 딱 왔다 갔다 할 때 딱 무슨 여기서 뭐 제도하는 것 같다 딱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서 꺾을 때가 있고요. 조금 덜 가서 올라갈 때가 있고 어바웃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데드, 골드, 완터 여겐자나 엔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갈 때 보면 올라갔다가 N자 할 때 가죠. 이게 진짜로 돌파하는 거예요. 공부 좀 됩니까? 회원님들, 비회원님들도 아 이것 봐라 참 새로운 세계인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것만 30년 했거든요. 파동, 주가 움직일 때 주가 원리. 그러니까 이게 얘도 가더라도 그냥 처음엔 그냥 가지 않잖아요. 얘가 대두를 준 다음에 이렇게 대두를 준 다음에 골드 주면 직종 거서 반드시 둘이 맞죠? 반드시. 근데 여기서 이제 N자를 줘야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코삭으로 갈게요. 지금 보시면 코삭을 보시면 얘는 지금 이제 얘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각도예요. 이게. 이 코삭은 여기 이제 올라가면 여기 두대 맞고 내려가면 이제 옌 됐죠? 코스닥만 좀 더 끌어당겨 볼게. 레버리지 차트를 가지고. 얘는 지금 옌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대대다면 골드의 중반이잖아요. 그럼 얘가 조정받을 때 이 시위 여기서 N자를 가면 얘는 다시 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 얘가 각도가 가파르게 빠지니까 얘는 아직까지 집중 고점대에 레벨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금리가 지금 문제인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금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얘가 여러분들 제롬 파일은 시장이 원하는 사람이었고, 브레이너드에 비해서 시장이 원하는 사람이었고, 또 작년서부터 비드급파적인 발언, 또 최근에도 약간 시각이 바뀌었지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그리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동의시하지 말아달라, 시장 우호적인 발언만 쏟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인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왜? 최론 파일이 다시 재연임됐는데 왜 금리는 저렇게 올라가고 미국 시장은 왜 조정을 받았냐라는 겁니다. 자, 최론 파일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현재 이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독을, 이거 뭐예요? 지금 지난번에 제롬 파일이 11월 달과 12월 달에 테이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년 테이퍼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150억 달러를 주는 게 아니라 내년 같은 갑자기 200억 달러씩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이건 몰라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죠. 계속 저 사람이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선생님, 파월은 비둘기 아닌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원래 파월은 비둘기가 아니라 매였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이미 공부시켜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방송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방송 보다보니까 제가 한 얘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쏟아낸 얘기입니다. 원래 파월은 매였다. 원래 파월은 매였다. 자, 여기 길게 갈게요. 여기 2018년도 주가가 급락줄 때요. 여기요. 여러분들 파월은 2017년도에 3월, 6월, 12월 3번, 2018년도에 3월, 6월, 9월, 12월 4번 금리 인상을 올린 장본인이고요. 여기서도 금리를 그만 친 트럼프가 너 금리 올리면 죽어, 너 쫓겨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금리를 올려서 주가 폭락을 킨 주범이에요. 접수했어요. 원래 파월은 매였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요. 더 정확하게 하면 파월은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점심방송에 그 얘기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때는 여러분 아시죠? 감세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금리 올려도 시장이 이걸 갖다 견해할 수가 있었고, 또 인플레이션 조짐도 지난 2018년도 거기엔 그게 또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금리 3번 올리고 여기 금리 4번 올린 것은 이게 금리를 올릴만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리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파적인 행보를 보인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작년 3월달 이후에는 이때는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아니라 금리를 내려서 요번에 제롬 파일이 재신임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적절하게 금융정책을 조절해서 이 위기를 벗어났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접받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제롬 파일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높은 인플레가 고착화, 굳어진다는 거잖아. 이게 고착화, 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도구를 사용할 거다. 이걸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듣지만 저희 지금 저기 회원님들은 몇 번 이걸 예고했던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제롬 파일 이 사람이 재연임될 때까지 계속 비둘기적인 왜냐면 월가가 좋아하니까. 왜냐면 지금 조 바이든은 인기가 없단 말이죠. 근데 월가가 좋아해요. 그럼 누군가가 좋아하는 대상을 뽑아야 우리도 지지를 내려가는 게 좀 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 바이든을 다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조 바이든의 선택사항인데, 클라리다 부의장이죠. 내년 1월달에 임기 끝나요. 이 사람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제롬 파일 말고는 다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제롬 파일 혼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을까요? 원래 비둘기도 아니었다니까요. 이미 제롬 파일이 시장에 보인 모습은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매의 모습이었지 비둘기의 모습은 아니었었어. 아마 여러분께서도 찐팬분들이 이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일이 다시 얘를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얘를 살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는 견해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주가 위치입니다. 볼게요. 얘를 주가 위치를 보시면요. 보세요. 얘는 하방에 위치해 있지 않죠. 만약에 제롬파일이 위험한 얘기를 쏟아낼 때 주가의 위치가 볼게요. 제가 그려볼게요. 얘가 요러한 위치에 있었다. 얘 위험하죠. 얘보다 더 위험한 위치는 뭐냐면 240 이렇게 있는데 60 여기서는 괜찮은데 얘's okay. 얘가 들어주는 여기서 쏟아내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꺾어주면 얘가 하방자 보이는데 오늘 이 강의 듣는 분들은요 요걸 몇 번을 돌려보셔서 내 걸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 누가 이런 거 얘기 주는 사람 없습니다. 맨날 뉴스를 해석하고 있지. 주가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볼게요. 장이 폭락하려고 했던 시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이세요? 장 폭락하려고 하는 거. 2016년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장 폭락하고 있었죠? 폭락하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여기 N자로 이렇게요. 이렇게 폭락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았잖아요. 요새요. 어? 제닐런이. 우리 금리 마이너스 금리 내려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점 분기업을 보는 것이 두 번째 선택사항입니다. 주가 위치예요. 됐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미 주가가 여기자의 모양을 주려면 얘가 그 모습을 여기서 이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강타하면서 얘가 꺾어진 거 아닙니까? 얘가 이 위치에 놓고 그럼 폭락이죠. 당연히. 미국은 여전히 내려가도 매수 찬스인 이유가 물론 내려갔던 조심해야죠. 당연히 뭐 얘가 지금 이제 오일선 쌍봉이고 그러잖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프리타임스 갖고 있는 분들은 워낙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거든요. 정말 한번 보세요. 이거 배 터지게 먹지 않았겠어요? 여기서부터 샀는데 어떠세요? 에? 이때도 계속 들으시면서 싫어 드셨던 분들 에? 어때요? 지금 다시 듣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말 안 듣고 미국 하라는데 안 하고 우리 애들은 그래서 찐팬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계속 하라는 사람이 있냐고 미국을 저희가 사가면서 엉뚱한데 잡초나 통조 같은 거 갖다 집어넣고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얘 20선이 무너지면 여기 쌍목 무너지면 얘가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얘도요. 하지만 얘는 여겐자는 아니기 때문에 올라온단 말이죠. 여겐자가 아니면 올라와요. 우리나라 시장을 볼까요? 또 우리나라 시장을 볼게요. 그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로만 무서워하잖아요. 온통 나오는 사람마다 제로만, 제로가 아니라 주가 위치예요. 보세요. 얘가 이렇게 쌍봉이어도요. 얘가 쌍봉이 많이 빠지잖아요. 쌍봉이죠. 지금 미국이 요 위치잖아, 딱. 얘가 이렇게 많이 빠져요. 여겐자가 아니죠. 그러면 떠요. 이렇게. 여겐자가 아니니까 얘를 떠요. 얘도 여겐자가 아니죠. 그러면 떠요. 그러니까 그나마 미국은 내려가도 올라갈 게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 다인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이 다가오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게 내려가도 이미 20은 여겐자가 나오고 60은 여겐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계속 겉돌든지 맨날 여러분 귀에 간지러운 얘기만 갖다 듣던지 결국 얘도 올라가잖아. 얘도 삼성전자도 결국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7만원대 근처에서는 거기서 매도하기 늦었으니 진작 삼성전자도 바깥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보세요. 얘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 60%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제자리에 머무는 동안에 SOXL 같은 거는요. 뭘 정말 알아야 면장을 하죠. 뭘 줘도 그걸 고마운 줄 알죠. 모르면 이게 평생 이게 못하는 겁니다. 자, 갈게. 얘만 하더라도 두 달 동안, 얘 두 달이에요. 내갔다 올라갔다. 삼성자 맴돌고 있는 동안 두 달 동안 얘만 하더라도 10%가 올라갔고요. 그러면 SPX는 한 30%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전달에 21% 올라갔네요. 이번 달에. 올라가다 밀려서 4.8%. 그럼 대충 따져도 한 26% 올라갔네요. SOX, SOXL. 삼성전자 멈추는 동안에 얘 몇 프로 올라갔나 보세요. 예, 지난달에 19%, 요번 달에 34%, 얼마입니까? 대충 따져도 한 50%, 60%죠. 현재 최고점 대비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60%고요. 어떠세요? 모르면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빅픽처예요. 빅픽처 그림이에요. 테슬라. 예, 이거 내려갈 때 또 찬스라웠죠. 이거 외봉이었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샀어요. 저희 그 컴퓨터님들은 이거 사드렸고, 제가 사는 걸 보여드렸어요. 이거 매수. 다만 얘는 왔다 갔다 단기 매매가 같이 종목은 약간 위아래로 변동이 심한 건 단기 매매를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매매할 때. 근데 특히 편한 건 ETF가 편해요. 다른 것도 올라가다 빠지면 정신없이 빠져서 여러분 대처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 시장 안 하고 밤새울 수도 없잖아요.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종합은 오늘이 화요일이죠. 목요일. 우리나라 금리 올리기 전까지는요, 얘는 올라가도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금리 올린다고 그러는데 미리 주가 뜨겠어요? 다만 그것이 악재가 까발겨졌을 때, 또 이렇게 미리 주가가 반영됐을 때, 그때 뭐 깎으로 또 그게 악재가 노출되면 이미 금리 올린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내려가도 올라갑니다. 그건 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쪽을 보면요, 코삭을 보면 얘가 골드다, 대두다음에 골드 줬잖아요. 그럼 내려가도 종말까? 얘 내려가도 또 뜨겠네. 어때서요? 얘는 주말가 떠야 되고요. 얘는 내려가면 여전히 오파동과 S가 떠야 되니까 내려갈 땐 괜찮아요. 올라갈 땐 다만 조심하셔야 돼요. 최소한 목요일까지는. 됐어요? 제로가 악재가 미리 까발겨지면 그땐 보셔야 되죠. 대장님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을 공략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종 테마성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미 깨뚫고 있어야 돼요. 아, 시장이 어떤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무게중심에 있었던 종목권 하나가 그 이재명 후보, 여권 후보죠. 10조의 지능형 그 전력망. 지능, 이건 이, 우리말로 하는 것보단 그냥 저, 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이었죠. 지능형 전력망. 뭐, 요런 종목군단들이 오늘 주가가 선별주 올라갔어요. 너무 싸구려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제가 종목은 얘기하더라도요, 아주 싸고 가격이 싼 종목권 중에서 보시면은 또 뭐 이런 지수도 뭐 저가주가 좀 계실 테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옴니시스, 이게 아주 저가주고요. 옆에서 올라갈까 그냥 못 가겠죠. 두들 맞겠죠. 조금 가격이 되고 하는 종목에서는 누리, 플렉스,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전부 다 역별이죠. 꼬랑지 달고 있는 부분인데 역별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PNC, 이 종목이 여기 연결된 종목이에요. 그 가격이 근데 좀 약간 다들 그 가격이 낮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뭡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어차피 금리 인상이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뜨는 것은 뭐냐면 은행, 그 다음에 보험주잖아요. 그 중에는 KB금융,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얘 내려가도 다시 떴네요. 다만 얘가 이제 올라갈 때 V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오히려 금리 인상이 발표되면 그때는 좀 한번 잠깐 줄이고 나야 됩니다. 얘는 어차피 V형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때, 뭐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V형일 때는 여기서는 최소한 반 내지 3분의 줄였다가 다시 하셔야 돼요. 저희도 그 금융주 갖고 있어요. 하나금융인가? KB.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보험 그러면 최근에 낀겜주였 때문에 현대상인데 많이 빠졌어요. 예. 이제 오늘 좀 올라갔네. 그죠? 메리츠도 좀 끼가 있죠. 그죠? 메리츠. 얘들은 금리 인상 관련돼서, 나름 의미가 있게 움직였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 미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뭐, 우리도 금리 올린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번에, 토요일 날 강의할 때, 삼성전자도 현 상태로 올라갈 수 있지만, 수익률 게임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수혜를 받는 소부장 종목군들이 역시 무게중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거기 관련된 종목군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어차피 내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결국 대만의 TSMC를 잡기 위한 행보가 어쨌든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뭐 모기자가 잠깐 조금 잠겨 있는 거 이해 부탁드릴게요. 하루 종일 강의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렇게 잠겨 있어요. 자, 근데 뭐 반도체금 너무나 많이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중에서 이센 반도체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센 반도체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집약한 하나의 시스템. 우리가 왜 회사를 움직일 때 뭐 조직이 움직이느냐, 개인이 움직이느냐 할 때 뭐 조직이 움직이듯이 하나의 시스템, 체제가 움직이듯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집약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다가 그 기능을 넣은 거죠. 그죠? 하나의 칩에다가 그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랑은 다르게 어떤 조금 좀 뭐랄까 전문적인 얘기가 들어가는데, 논리적인 정보 이런 처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인데, 그냥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비메모리 쪽이 메모리 쪽보다는 캐파도 크고 굉장히 그 고가 상품들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비메모리 반도체다 라고 하는 것이 SM 반도체죠. 그리고 이제 얘 사용도를 보면 어디서 쓰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할 때, 그죠?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TV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첨단 IT에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 되죠. 더군다나 4차 산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빅데이터, ICT, 뭐 여기 포함되는 거는 다 이 비메모리 쪽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는 정보를 저장하는 쪽이라면 비메모리는 정보를 처리하는 쪽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비메모리 뭐냐면 품종이 다양해요. 그리고 소량 생산을 해요, 얘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자동차 그러면 자율주행, 뭐 이쪽이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죠. 이쪽은 뭐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분야는. 그래서 이 커가는 규모도 그렇고 작업 매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이 성장에 따라서 그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어디 있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역시 우리는 뭐 이게 궁금할 테니까요. 한미반도체 오늘 조정받았지만 위로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고 있죠. 그죠?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이 한미반도체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끼가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가 DB하이텍. 오늘도 나오겠네요. 오늘 그 12시 하는 방송에 DB하이텍 나오는데, 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걸 어서 베팅을 쏜 건 2019년도에 베팅을 쏜 거거든요. 모바일에서. 어디 2019년도. 여기에요. 여기서 지금 잘 보이지도 않죠? 하도 위로 올라가서. 저희가 여기서 산 다음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얘가 몇 다분에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조정받죠? 중방이죠. 중방입니다. 이제 올라간 거죠. 또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정을 받잖아요. 여기서도 여기 보면 조정을 심하게 받잖아요. 여기서도 갖고 버텼던 종목이 바로 DB하이텍입니다. 왜냐면 이게 글로벌 탑10이고요. 얘들은 우리가 없어서 못 판다 그러죠. 없어서는 벌 벌고, 올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얘는 이미 이렇게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고점까지 또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글로벌 탑10입니다. 정말 DB그룹에서 신의 한 수의 투자가 뭐였느냐, 바로 이 DB하이텍입니다. 정말 대단하게 올라가는 대표적인 업체죠. 웨이퍼를 수탁 생산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는 파운드리 쪽,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구동, 그 다음에 그 센서 IC 뭐 이런 쪽. 하여튼 뭐 얘들은 그냥 글로벌 탑10 그러면 얘기가 통한 업체죠. 요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조정받은 것 같은데 리노도 보면 여기 관련 점입니다. 얘 앞에 직전 고점 V자니까 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서 좀 조정받고 있지만 충분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하나 마이크로. 6만원에서 저기 저 주가 패턴에서 보시면은 약간 위에서 혼자 양상을 보긴 하지만 모양이 상당히 살아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 밑바닥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어버브. 요건 이제 지금 막 보면 밑에서 이제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움직이는 쪽입니다. 요건 주로 이제 가전, 전기, 여기에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 요쪽이 이제 어버브 반도체인데, 요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오늘 조정받았죠? 올라가다가. 테슬라. 이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죠? 그죠? 뭐 이와 연결된 종목군단들은 뭐 정말 많습니다. 테크윙 뭐 이름만 되기도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그냥 소부장 그럽니다. 소부장 그냥 이걸 이래 언제 다 구별하고 있습니까? 다만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있는 거. 이제는 좀 PSK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단에선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좀 색다른 종목 중에서 보시면 키다리 스튜디오가 밑점 연결된 종목이기도 한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요쪽, 그 다음에 ASIC 디자인 쪽, 또 파운드리 서비스 요쪽에 연결된 키다리 뭐 이런 종목도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고, 뭐 이거 말고도 뭐 TLI라든지 INC 저 뭡니까 네페스 뭐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 싼 거 중에서 FA 반도체 다 여기에 연결된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계속 봤나. 왜? 삼성전자가 이제 게임을 시작했다. 그럼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것보다는 그 주변 종목군들이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항상 제가 왕보다는 왕비가 더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이쪽 종목군단들은 선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여튼 뭐 모양은 뭐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뭐랄까 색다른 거지만 이미 연도 토요일날 제가 얘기했어요. 골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새로이 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었죠. 왜냐면 이마트인가 오늘 점심에 되겠지만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요. 그러니까 나이스 샷보다는 인증샷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듯이 골프를 못 치면서도 좋은 골프복을 가지고 이렇게 인증샷도 많이 하잖아. 그죠? 최근에 TV 보면 그랜파. 그 다음에 뭐 박태리 선수 나오는 세니머니 클럽 또 뭐가 있나요? 저기 개그맨 출신의 누구죠? 있죠? 예전에 국진이빵 그렇게 생각하는 저기 김국진 그죠? 뭐 이런 종목군단들은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웨어 뭐 이런 것도 다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그럼 이제 여기 옷 관련된 것들이 있죠. 옷이요. 여기 옷, 골프웨어, 옷 이런 것들 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군단들이. 그래서 일단 여기 연결된 종목을 좀 보시면요. 골프존 이렇게. 꾸준하죠. 이건 저희가 여기 어디선가 배팅했던 종목입니다. 옆으로 놓았을 때 골프존. 그 다음에 어제 그 골프존 홀딩스 요거 공략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여름지 좀 생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KB금융 FNC 골프 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핑 뭐 저는 뭐 이 골프를 안 치니까 뭐 이 옷들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게 굉장히 좋은 고가품의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핑 그 다음에 세인트 앤드류스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연결된 그 다음에 팬텀 그래프를 보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가스텔 바자 요건 아주 많이 거론됐던 종목군 중 하나였었죠. 뭐 이런 거 종목군단들이 이 골프 관련된 종목군으로서 상대적으로 하단에서는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 중 하나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종목군들 밑에서 모양을 만들면서 움직인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최근에 해프닝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현재 흐름에서 보시면은 어쨌든 하단의 영역권대에서는 볼 필요가 있다. 또 원전 관련주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것 없이 같이 자주 거론되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 원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체코하고 폴란드의 원전 건설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갖고 일진파워. 그 다음에 효성중공, 광명전기, 뭐 이런 것들. 근데 요 며칠 전에 한전 기술이 급락했. 이거 해프닝입니다. 아, 참 정말. 아니 우리 그 좋은 기술 갖고 있는데 이거 최근에 원전 기술 원자로 설계 전담 조직을 해체 검토 얘기 나오면서 며칠 전 주고 확 빠졌잖아요. 참 그런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건 야권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쪽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당 대표도 이쪽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브라질에서도 네 번째 원전 건설하면서도 또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최소한 150기 건립한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선별적으로. 얘들은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특히 얘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왜냐면 예전에 어딥니까?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더 나아가서 일본, 이런 나라들도 전부 다 소형 모듈 원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현 정권이 누가 됐든, 뭐 이재명 후보가 됐든, 아니면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가 됐든, 이 원전 쪽은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이라면 얘들 종목군단들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단들은 오락해서 볼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죠. 그죠? 뭐 이름을 이해하면 역시 탄력적인 게 아까 일진파워, 한전기술, 그 다음에 우리기술, BHI,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쏟고 시작할 때는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시면서 배팅 전략을 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보면 골판지 관련돼서 관련된 종목군도 조금씩 움직이는데, 대장으로 가겸쳤던 점이 조정받다 보니까 조금씩은 탄력도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마주들은 그렇게 세게 움직이진 않죠. 그죠? 하지만 어쨌든 이들 종목군단들은 어차피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 속에서 종합의 흐름이 막혔을 때 그 빈자리를 메꾸고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단들은 이들 종목군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단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신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불가 토큰, 사실 이쪽이나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메타버스, 얘들도 끝난 것들은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제가 이거 쭉쭉쭉 이거 제가 토요일날 또 웬만한 이런 것들 한 번씩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가권태는 매수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ETF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 볼까요? 요거. 요것들도 지금 위로 올라가다가, 그죠? 코덱스, FNC, 시스템 관련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모양을 상방으로 만들고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요때 요거를 찾아가는 방법은 아주 재밌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찾아가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네이버에서 여기 증권 들어가세요. 네이버에서 증권 들어가신 다음에 국내 증시 들어가셔서 여기 ETF로 들어가셔요. ETF 들어가갖고 여기 업종 테마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테마에서 여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여기 수익률이 좋은 것들, 도대체 뭐가 수익률이 좋았냐. 이제 요 종목 군에서 보든지, 아니면 얘가 이 앞에는 평균적으로 좋았던 거고, 야, 그럼 오늘 뭐가 좋았니? 요거 등락 누르면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요 중에서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시고 모양이 어떤가를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저희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끝으로 한 번 더, 제가 엠파동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지금 이 장세에서 엠파동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세요. 한번 끼가 있게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봐가면서 내가 매매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 있죠, 줌. 코로나 시대에 가장 수혜줬던 것이 바로 줌이었잖아요. 줌 비디오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명확하게 모양이 나오나요? 얘가 엠파동 들어왔던 거 보이세요? 이걸 빅데드라고 그래요. 요거 빅데드, 요거 빅데드라고. 요거 빅데드라는 글자가 빠져있네요. 얘를 보시면, 봐보세요.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딱 204, 이걸 어떻게 보여야 좀 화끈하게 잘 보일까요? 저희 컴퓨터님들은 워낙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게 보일 텐데. 얘는 지금 엘파도로 가고 있죠. 셀트리온과 같은 위치죠. 뜨긴 뛰죠잉. 어때요? 뜨긴 뛰죠잉. 얘가 이걸 때 3개월 뜬다고 하잖아요. 안 신기할까요? 얘가 한 달, 두 달, 석 달. 근데 240이 저항되면서 특히 얘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5일선 쌍봉, 롱텀의 쌍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여기 있죠. 얘는 지금 엘파동을 하고 있죠. 활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항상 데드 나온 종목은 조심해야 돼요. 그죠? 60 하방이라고, 여기는 자 하방. 와,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왜 운동기구 센터, 아마 여러분들 집에 운동기구는 다 나있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운동기구에다가 빨래 걸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에? 아니에요? 어. 빨래 걸어놓으신 분들. 최근에 펠로톤 보면은, 볼게요. 얘도 보시면, 60이 여기, 60이 쌍봉이죠. 이거요. 얘도 보시면 60 쌍봉이 저점 깨고 있죠. 얘들 다 엘파도로 꺾어주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60이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 뜨고 나요.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그 다음에 꺾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다시 꺾어주면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시장이 어렵잖아요. 지금. 그죠? 얘가 이제 올라갔다 또 오늘 두드맞고 이제 금리 올리고 그러면 또 이제 다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도망갈 구간은 아니에요. 어? 얘를 보시면, 얘를 보시면, 아직 얘는 여겐자가 아니죠. 어떠세요? 어? 얘가 두드맞긴 했는데, 두드맞긴 했잖아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들었다가 빠지면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은 여기니까, 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 됐어요? 됐어요? 어. 근데 이제 코삭은 얘가 들어줬죠. 이제 들어줬잖아요. 이거 얘가 여기 올라가 있잖아요. 얘는 육공선 지켜줘야 돼요. 이거 되도록이면 얘 내려가 있으면 함부로 쏘면 안 됩니다. 얘 육공선 올라갈 때 보셔야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종목은 이제 섹터별로 쭉 말씀드렸고요. 이제 끝으로 그 이제 유저 봐야 되는 종목군이 있어요. 뭐 DPC, 뭐 포스코 강판, 그다음에 뭐 QSI, 뭐 케미칼, 뭐 우주 일렉트로 뭐 이런 것도 쭉 있거든요. 자, 이제 요 종목군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께 서비스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오늘도 역시 한 번도 홍보 없이 갔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저도 까먹고 여러분들도 까먹고 김친정일 순전은 홍보 하나도 안 합니다, 매번. 그럼 이제 또 내일 욕먹는 겁니다. 어? 이거 왜 홍보 안 했냐고. 이게 홍보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또 진짜로 가입자가 달라요. 이거 잠깐 홍보 좀 한번 하고 하다 보니까 저놈이 아직 긴장을 안 합니다. 저놈이. 김상현 이거 홍보 좀 하라고 내가 그렇게 좀 얘기 좀 하라는데 뭐 하긴 뭐 저나 우리 김상현 군은 똑같죠. 저도 강의하다 보면 다 까먹어요. 컴퓨터님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안 하면 얘기 좀 안 하고 내일 또 김 팀장 뭐라고 하겠네. 자, 요거는 가입이 3개월인데요 99만원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때는 뭐 한 달을 더 준다 뭐 그런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서비스가 있냐면 머니탭 있잖아요. 요거 신규 머니탭 요거를 드려요. 무료로.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요거 더블 공략주에다가 이 장투에다가 더블 공략 얘는 거의 10중 8구다 얘기 많이 하죠. 10번 나오면 뭐 한 개 두 개가 안 갈 때가 있지만 나머지 거의 다 간다라는 말씀 드릴 정도로 10중 8구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10중 8구 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22년도 투자 달력. 그러니까 요 매매 기법들이 수록된 달력을 10개 드립니다. 노하우가 포함되죠. 그래서 머니탭 드리고 그 더블 공략주 드리고 투자 달력 드리고 알파고 뭐 기본으로 드리니까요. 요 번호는 1668-4351 요로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블 공략주는 어떤 개념이고 여기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DB하이텍 여전히 갖고 있죠. 그죠? 여기 갖고 있잖아요. 여기 2019년도인데 그 굴곡 속에서도 다 죽지 않았다고 갖고 있는데 거의 한 4배 올라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소송첨단 워낙 잘 가니까 갖고 있는 거고 얘들도 어차피 올라가야 될 갖고 덕산네오도 역시 아직 갖고 있죠. 그죠? 요런 것들도 최근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요거 참 요번에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종목이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LG노텍은 최근에 아주 급등 좋죠. 요것들은 장투 종목이고요. 이제 봉인더블 종목도 계속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죠. 봉인더블 종목들도 이렇게 보시면, 참, 여러분 중에서 미국 ETF 가입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예. 어제 딱 하루 했는데 뭐 상대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역시 실전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자, 복리, 여기네요. 복리 따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제는 뭘 했나요? 아, 덕선 하이하고 얘도 한 1종, 얘는 무조건 1%만 먹으면 되니까요. 천도오토. 이건 어제 여러분들이 보합 이상을 또 만들어줬다고. 항상 종가 쏠 때 많아 쏘십시오. 아직 안 가는 것들 하나 했지만 나머지요. 코스모 신수는 더블업에서 다시 갔네요. 그죠? 한컴 MDS도 오늘 장중에 강했죠. 한미반도체 여전히 좋았죠. 14%. GST. 요건 다 이제 그 삼성전자의 혜택을 받는 종목군단을 연결해서 쌌던 종목입니다. M노드 좋았고요. 서울옥션 이런 것들 제노코는 지금도 올라가죠. 거의 더블 왔네요. 그 다음에 HFR. 요건 HFR은 이렇게 설명드릴 때 이게 6시에 이렇게 이 4대 급등주 패턴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HFR. 그죠? MCNX, 뭐 하이브 뭐 이런 것들 쭉 올라간 거, 에코프로 이렇게 올라간 종류 있죠. 여기 대충 보시더라도 이게 몇 개입니까? 한 20개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 넘네요. 20개 넘는 중에서도 하나만 안 갔고 나머지 다 갔죠. 10중 8구라는 얘기가 실감 나시죠? 그죠? 요걸 같이 드립니다. 요걸. 이렇게 가셔서 그 앞입니다. 그 앞에 것도 보시면, 그죠? 다 성공했죠. 앞에 것도.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서옥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액티브, 요것도 한 20%, M게임도 한 20몇 프로. 여기 이제 여름 재발 보합 이상을 맨 끝에 주문할 때는 다시 부탁드리지만, 어제 종가 대비 보합 한 호가라도 낮게 주문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더 갈 종목군들을, 뒤에 가서 보합 이상에서 걔가 조건에 빠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같이 해서 저는 항상 요 서비스 할 때가 저는 제일 많이 가입했으면 좋아. 제가 항상 바라는 게 그 장타하고 얘를 같이 했을 때 여러분 가입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복리 더블. 왜냐면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복리 더블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 하나 갖고 더블 버는 거하고 아니 매일매일 1%씩 가서 1년에 240%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이것저것 빼더라도 중간에 아까처럼 뭐 10개 중에 한 개 안 간다. 이거 빼더라도 1년에 더블 정도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아주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광고할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장토 더블, 복리 더블. 근데 이번엔 달력하고 머니탭 같이 드립니다. 1668-4351 요로 문의하셔서 LS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오늘이 화요일이죠. 내일까지가 마감이네요. 예, 마감이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아까 제가 했던 대로 종목만 이제 마무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아까 주목되는 거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고요. 주목되자는 거 좀 얘기할게요. 자, DPC. 별로 가진 않았죠. 옆으로 눕고 있고 약간 우상향의 상방 모습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그 그랩 들어본 기억나죠? 그랩 우보는 아시죠? 우보. 그렇죠. 동남아의 우보 바로 우보의 저기 그랩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나스닥 상장 기대가 있어서 요 DPC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강판 얘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거의 1000% 가깝게 늘었습니다. 한 560억인가 이렇게. 근데 60 외봉이잖아요. 모양이. 한번 올라가야 되죠. 포스코 강판,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 알짜박이 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포스코 케미칼. 요거는 중국의 인조흑연 응급제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을 강화시킨다 해서 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어버브 반도체는 얘기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인력, 올라가다 오늘 두드려 맞았지만 역별가 두들 맞는 건 당연합니다. 역별도 함부로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60과 240이 역별되니까 올라가다 꼬랑지 달고 두들 맞았지만 얘도 역시 애플 커넥터 공급 관련해서 글로벌 탑10으로서 기대감이 있다 얘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추워지고 있죠. 더울 때 추울 때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파세코. 그죠? 난방기구 들어놓으셨나요? 얘도 모양을 보면 60선 위에서 살짝 모양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겨울 한파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이런 종목군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누리플렉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종목이었었죠. 그 다음에 QSI 레이저 다이오드 전문회사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모양도 다른 종목 대비 모양은 정별로 모양을 만들어 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한 개의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지금 엠파동 가는 중이니까 위에다가 하나 써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골프존이나 DB하이텍 뭐 이런 거 하나 머티리얼즈 근데 여기 뭐 아까 골프 관련해서 동선은 아까 얘기 안 들은 거네요. 크린 앤 사이언스, 에이테코 솔루션, 뭐 애플카 관련된 모든 것들도 여기 넣어놨습니다. 네오 크레마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아까 더블 공략주를 조정 줄 때 쏘는 종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뭐 오늘 타이틀을 보시면은 여기요.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 갈게요. 오늘 타이틀을 보시면 모양을 만들어 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있고요. 나머지는 요거 감사합니다. 거의 한 1900명 들어오셨는데 벌써 좋아요를 114명 들어오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 안 들어오셨어도요. 항상 제 방송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이게 나중에 유튜브에서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요거 엠파동이에요. 이게 참 다행인 거죠. 엠파동. 그 다음에 11월 말 지금 모양 갖추는 종목군들을 여러분께 쭉 여과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얘기지만 여러분 은퇴할 때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미국으로 투자하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거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기억해 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 말씀 저 드린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까 A 장투 그 다음에 복리 더블 제가 좋아하는 거 그죠? 복리 더블 계좌 플러스 많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미국 주식이랑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요런 그 뭐랄까 패키지가 나와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오늘은 요 장투와 복리따블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도 여러분들 시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요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김 팀장이 없어갖고 제가 이걸 설명을 좀 뒤에 듣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저 이거 안내번호 좀 부탁합니다라고 또 고맙게 중간에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 또 제가 강의 요청하다 보니까 뒤에 있네요. 그래서 이건 LS1608에 435일 요로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투자 되시고요. 이제 연말로 가거든요. 네, 다시 한 번 했지만 올라가다 또 둘 맞고 이제 금리 인상 코앞에 있으니까 막 뒤로 꾸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빠져도 들었다가 빠져야 되는 거니까 너무 또 밑으로 갈 때는 낙담하지 마십시오. 올라갈 때 조심하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하지만 내려갈 때는 여전히 오파동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